네, 반갑습니다. 스타마스터 이정혜입니다. 네, 제가 오늘 안경을 안 가져와서 제가 사실 눈이 되게 나쁘거든요. 그래서 가끔가다 인사 안 받는다고 오해하시는 분 계시는데 이제 베는 게 없습니다. 네, 그래갖고 오늘 실수로 약간 차트랑 이거 이렇게 막 가까이 쳐다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눈이 안 보이는 김에 막간에 이제 그 퀴즈 하나 내고 시작할게요. 그 우리가 보통 그 옛날에 그 유명한 범죄 조직 중에 막가파라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행동을 막 행동하면 너 막가파냐 맨날 이런 얘기하죠. 예, 막가파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맞춰보세요. 1번 예, 소방관, 2번 장님, 3번 창녀, 4번 할머니. 예, 정답! 누구야? 정답 하고 눌러보세요. 네, 왜 장님이요? 네, 배는 게 없어서. 네, 네, 장님은 아닙니다. 그 다음. 네, 왜 할머니는? 할머니는 용감하다. 비슷한데. 네. 네, 아유, 어쨌든 정답입니다. 할머니. 네, 박수. 네. 일단 1번 소방관은 물불을 안 가리고 덤비죠. 그렇죠. 그리고 장님은 예, 눈에 뵈는 거 없이 덤비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창녀는 이왕 버린 몸 하고서 덤빕니다. 근데 할머니는 예, 할머니가 최종 승자거든요. 어차피 죽을 몸 하고 덤비는 예, 그래서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하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 죽자 사자 하시는 분들을 못 당해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회장님이 하루에 100명씩 알려봐라. 그런 간절한 마음이 애터미를 왜 성공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오늘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다 오신 거죠? 네. 네, 우리 할머니 외모는 할머니 아니지만 정말 할머니와 같은 어차피 죽을 몸이 아니라 어차피 이 한 몸 사는 이 한 세상을 멋지게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애터미를 선택하셨으리라고 봅니다. 2023년이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네, 여러분한테는 2024년 새해가 올해가 굉장히 희망적으로 시작하셨을 수도 있었는데요. 이 위기였나요? 이제 기회였나요? 네, 그렇게 되셔야죠. 그래서 올 연말까지 아직 6개월이란 시간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6개월이란 시간이 진짜 이 연말에 올 한 해도 정말 열심히 살았다. 네, 잘 지냈다. 이러한 오늘이 그 터닝 포인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앞서 이 영상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그 영상에 보게 되면은 제가 오늘 하는 게 현실 점검과 판매사의 가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현실 점검 다 아는 얘기예요. 늘상 뉴스나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 거고, 그런데도 이 현실 점검을 왜 매번 판매사 도전 때마다 할까요? 예, 누구는 아유 이제 현실 점검 안 해도 돼요 하는데요. 사실은 현실 점검이 된 분들이 결단을 합니다. 저희 성공의 8단계에서 예, 꿈과 목표를 정하면 그 다음이 결의 결단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부터 액션, 예, 명단 작성, 만남과 초대 이런 식으로 액션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꿈과 목표가 설정이 되고 예, 본인의 어떤 결의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 그 다음 액션이 나가지 않아요. 우리 사업은 아무리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해야지 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의 결단이라는 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아 정말 내 100세 시대라는데 지금 이대로 살다간 거짓골을 면모하겠다 이런 현실 점검이 필요한 거죠. 예, 내가 지금 예, 돈을 잘 벌고 있어도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면 퇴직할 텐데 그 노후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준비해야겠다 이런 현실 점검이 있어야지 예, 그분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실 점검은 사실 지금 판매사 도전 과정에 오신 여러분은 밖에 필드에 나가서 아직 애터미를 모르고 예, 그냥 평범하게 꿈을 잃고 살아가는 분들한테 이 현실 점검을 해줄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희 차트는 여러분들이 다 활용할 수 있게 예, 한 차트를 보고도 그 사람과 화두가 돼서 예,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꿈에 대해서 예, 우리의 생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차트를 예, 필요하시면 아마 이제 스폰서님들이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은 요새는 컨텐츠 스토리 시대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울리려면 반드시 내가 애터미 사업 설명도 꼭 그 PPT를 가지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말로 할 때도 되게 많거든요.
말로 할 때도 내가 왜 애터미를 받아들이게 됐는지 나의 스토리와 더불어서 그 애터미가 어떻게 확신과 비전이 되었는지를 얘기를 1분, 3분 안에 풀어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하두를 갖고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딸이 며칠 전에 이 기사를 엄마 무서워 하고 보냈더라고요. 그 AI 요번에 작년 11월에 오픈 AI가 개발한 챗 GPT 이거 써보신 분 챗 GPT 그래도 다 써보시고 계시네요. 아직은 안 사용하신 분이 많은데요. 카카오에도 아쉬겁이라고 해서 저도 맨날 물어보거든요. 오늘 제가 어제 잠을 못 잤어요. 그래갖고 그러지 않아도 요새 막 탈모가 진행돼서 엄청 걱정돼서 야 잠 안 자면 머리 많이 빠지니? 그랬더니 그것은 미신입니다. 이러면서 챗 GPT가 답변을 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챗 GPT라는 거는 대화형 이제 대화가 되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그 주로 우리가 구글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서 나의 정보를 찾았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가고 물어보면 다 답변하는 그래서 이제는 화이트 칼라도 위기다 이런 챗 GPT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 불과 5월 달에 이 오픈 AI의 개발자가 다 이분의 제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AI의 4대 천왕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이 힌튼 교수가 나 구글에서 나오겠다라고 선언하고 사표를 던졌어요. 부사장이거든요. 근데 이분의 얘기가 불과 이 AI의 그 로봇이 AI는 이제 지능형 그거잖아요. 근데 이 AI가 인간을 위협할 날이 30년이나 50년 후쯤 올 줄 알았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지금 너무 무섭다. 자기가 개발하고도. 그래서 이 기사의 전문에 보면 자기는 사실 AI를 개발한 걸 후회한다. 그래서 구글에서 나와서 좀 더 자유롭게 AI의 그 진행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아직도 챗GPT가 그렇게 날리고 직업이 몇만 개가 없어진다 그래도 아직 실감을 못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위기죠. 위기라서 이제 혼자 살기는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가 애텀이라는 걸 알아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 공동체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오늘 뭐 챗GPT를 막 다루고 이런 것들은 워낙 뉴스에서 많이 아니까 이제는 이런 트렌드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런 화두를 사실은 영화에서나 볼 옛날에 막 로봇이 인간 공격하고 영화에서나 있던 일이잖아요. 이게 이제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거를 개발하신 분이 앞으로의 미래가 무서워서 그 경고를 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도록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검색의 시대에서 질문의 시대에서 오늘은 여러분한테 저희가 그 나가서 현실 점검을 잘 하려면요. 질문을 잘 해야 돼요. 이 지금 챗GPT 시대가 되면서 질문을 잘하는 사람의 연봉이 30만 달러가 넘어간다더라고요. 한 3억 5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어떻게 던지냐에 따라서 이 챗GPT가 답변이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정확한 질문을 던지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질문을 잘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우리도 나가서 마찬가지예요.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들으려면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이 나오게 하려면 시의적절한 질문을 던져야죠. 그래서 그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 이래서 앞으로의 시대도 이렇게 질문의 시대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타겟층은 이제 애터미를 이끌 세대는 MZ세대예요. 저희 지금 그 합창대회도 2030만 하는 거 아시죠? 좀 얄밉긴 하지만 꼭 1등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와야 되고 이제 유통의 주역이 될 세대는 저는 MZ세대가 그 몇 명 안 되는 줄 알았는데요. 한국만 해도 33%래요. 굉장히 많은 비율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밀레니엄 2000년대를 전후로 태어난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나타난 다 우리의 자녀들이죠. 저희도 딸이 이제 98년 둘째가 2001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 밀레니엄 세대라서 사실 이해를 못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책은 이제 미국 분인가가 쓴 책인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본인의 자녀들과 의사소통이 안 돼서 다 골머리를 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MZ세대들의 거기에 보면
부모처럼 살기는 싫지만 부모만큼도 되기 어려운 시대다. 동감하시나요? 그렇죠? 이제 우리의 부모만큼도 잘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최고 학력이래요. 대학 진학률이 최고로 높다 그러거든요. 우리의 부모님은 전쟁 세대였고 저희는 그 수혜를 받은 70년대, 80년대 또 어떤 교육의 혜택을 또 받고 자라고 그리고 얘네는 풍요의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모자람은 없지만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번아웃의 세대라 그러더라고요. 뭐 조금만 하면은 자기 요새 그 MZ세대들을 이해 못하는 그거가요. 과장한테 꾸지람을 받으면 상무한테 가서 이른대요. 저 과장이 나와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는 것처럼 우리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어떤 수평이나 수직의 어떤 그러한 직장생활의 문화에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회식도 안 간대잖아요. 나 가기 싫으면 사장이 참석하거나 말거나 안 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와갖고 회식비 달라 그런대요. 나 안 갔는데 N분지 1해서 먹었을 텐데 그래서 줬다는 일화가 있더라고요. 야 진짜 기상천외하다. 꼭 그렇게 뻔뻔스러운 MZ만 있는 게 아니지만 머리 구조가 다릅니다. 근데 그 우리 맨날 단장님도 집집마다 애들 다 누워있잖아요. 이러잖아요. 여기 하드에 보면 그들한테는 무기력과 불안정이 그들 삶의 배경음악이랑 마찬가지래요. 우리 애들을 보면 어쩜 그렇게 게으르고 어쩜 그렇게 열정이 우리만큼도 없을까 그런 생각들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학부형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풍요의 시대에 그들은 어떤 물질적은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해서 제가 왜 이걸 했냐면 MZ세대들을 우리 사실 컨택해야 되거든요. 내 파트너로 왜 그러냐면 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예요. 우리가 영어 잉글리시 네이티브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영어 잘하는 사람 원어민이라 그러잖아요. 이들은 우리가 핸드폰에 무슨 주문하고 결제하고 뭐 데일리 앱 나왔다 뭐 일일이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한번 하면 제가 놀란 게 카톡으로 누구한테 그 소개받은 분인데 아 이렇게 이제 가입하셔서 네 이제 정보를 주기를 어려워하니까 간편 가입으로 해서 했더니 세상에 3분도 안 돼서 물건까지 다 사고 나왔더라고요. 그런 세대예요. 그래서 디지털로 내가 가리킬 필요가 없는데 애터미는 디지털 기반이에요. 온라인 기반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이제 지금도 여전히 주역은 40대, 50대, 60대이긴 하지만은 앞으로의 트렌드는 이 세대들을 컨택을 해야 된다. 그럼 이 세대가 말이 안 통한다 이게 아니라 이 세대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원래부터가 천성이 게으른 게 아니에요. 환경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머리 구조가 그렇게 태어났고 그래서 다만주가 뭐냐면 SNS 시대이기 때문에 다양한 만남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사실 옛날에 그냥 우리 하는 개모임, 우리 동네 성당 모임 이랬으면 지역사회에서 아는 사람들이 카테고리가 딱 정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무슨 오픈 채팅으로 해갖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과 만남을 추구하고 굉장히 다양하고 해졌죠.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애터미랑 굉장히 맞는 거예요. 저번에 그 본부장을 굉장히 일찍 간 젊은 리더 줌 미팅 하는 걸 들어봤더니 자기는 하루 10시간씩 앉아서 이 오픈 뭐죠? 이거 그 글로벌 채팅 있죠? 그것만 해갖고 사람을 찾아갖고 터키에서 본부장이 됐더라고요. 10시간을 메일을 1000통도 넘게 보내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했던 컨택 방법이랑은 좀 달라요. 우리는 항상 오프라인으로 사람을 만나서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 이제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그들의 특징을 알고 여가를 중시하고 그 때문에 그들의 환경과 윤리가 중요합니다. 공정성, 투명한 시대죠. 그래서 애터미의 컨셉이랑 맞아요. 애터미가 하고 있는 야 애터미가 연간 12억이라는 돈이 더 듬에도 불구하고 비닐 충전재를 다 종이로 바꿔서 그런 회사다. 그런 거 어필할 필요가 있죠. 그들이 애터미에 대해서 뭘 매력적으로 느낄까? 그들의 코드와 맞으면 매력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중시하고 디지털 기반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25개국의 글로벌 온라인 마케팅이 된다는 거 그리고 그들은 개인주의적인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 또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또 단합할 수도 있는 친구거든요. 자기 중심적인 거를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다 제가 그 우리 애들 키울 때도 보니까 우리 조카들 생일잔치인데요. 생일잔치면 놀이터에 나가서 놀아야 되잖아요. 다 들어와서 집에서 다각기 핸드폰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연인들도 보면은 식당에서 이 핸드폰 바로 코앞에 있는데 그 핸드폰으로 카톡 하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이 앞으로 우리의 주역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컨택을 하려면 요즘 애들이 어떤가, 그리고 요즘 애들의 코드에 맞는 애터미의 특성은 뭘 연결 지을까, 그러한 것들을 질문으로, 애터미는 글로벌 회사다, 디지털 회사다, 그리고 그 온라인 마케팅으로, 엊그제 원데이에서 우리 주선아 로얄이 얘기했던 대로 비즈니스 앤 투어가 가능한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솔깃할 만한 매력적인 요소를 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접할 이러한 세대들이 어떠한 그 컨택 포인트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하고요. 이건 이제 그 오늘은 제가 따로 이렇게 막 이렇게 데이터 준비하지 않았어요.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저도 저의 노후가 불안해서 애터미를 선택하신 거고, 그다음에 노후에 대한 불안, 여러 가지 부업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영업을 하신 분이나 직장인을 하신 분이나 다 그 삶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분이 직장이면 직장인, 자영업이면 자영업자, 그거에 맞게 화두를 던질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보는 지금 사실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작년부터 실업 퇴직 시기거든요. 작년부터 앞으로의 이제 내년까지 몇만 명이라고요? 860만이에요. 한국 인구가 5천만인데 경제 주역을 보통 한 2,500만 명으로 보게 되면 그 반수가 이제 다 실업자로 이제 우리 경제의 일꾼들이 이제 다 퇴직하고 나오는 시기예요. 그분들 할 거 뭐 있어요? 애터미하게 해야죠. 애터미 할 거 없어요, 진짜로. 저도 저희 신랑이 내가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나이가 60이 되어서 이제는 불러주는 데가 없다. 내가 이 나이에 장사를 하게 되면 그 리스크는 너무 크다. 그러니까 난 애터미 할란다. 그 말이 딱딱 맞잖아요. 리스크가 없는 거를 그 나이 때 다시 장사를 해서 다시 하류층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화두로 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정말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여기에도 보면 이 영상도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저 이제 그 할아버지 80몇 세, 그 저분 말씀 엄청 잘하세요. 근데 저분은 노후 박사예요. 자신이 83세 되니 세상에 너무나도 가난하고 빈곤한 노인이 많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원인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설파하시고, 이 연세대 부동산학과 이 한문도 교수님은 진짜 사람들이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 우리 집값이 한 15억 가니까 나는 노후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큰 오산이라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연금에 대해서 그러한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준비가 돼야 되는 게 노후에 대해서 연금이 준비돼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현금 유동성 자산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그다음에 세 번째가요.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갖고 20년을 누워있으면 그게 무슨 노후 대책이에요. 건강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노후가 마련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보세요. 그래야지 내가 인풋이 많으면요 말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화두를 해도 같은 공감대를 딱 끌어낼 수 있는 키워드를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대한민국 사실 뭐 직장인들 세상에 30년을 직장을 다녔는데도 여기 비율 보세요. 그렇죠? 퇴직자의 60%가요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뭐 삼성 나오고 롯데 나오고 이런 분들 이렇게 막 인터뷰한 거 엄청 많이 봤거든요. 항상 이벤트가 일어나죠. 부모님이 그때 갑자기 아프셔갖고 간병비로 확 들어가. 그리고 또 뭐 조그만 사업 시작했는데 퇴직금 다 날려. 그럼 그냥 바로 하류층이에요. 아무리 대기업 나온 거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직장 다니고 애들 교육에 올인하다 보니까 본인의 노후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게 한국의 지금 기성세대의 현실입니다. 그 이러한 것들 얘기할 필요가 없죠. 당장 친구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장 네 남편이 오늘부터 월급 안 갖다 주면 너 몇 개월 몇 년 버틸 수 있니? 그 얘기 하셔야 되거든요. 저 예전에도 학부형들이랑 이런 얘기를 했다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 난 우리 남편이 당장 다음 달부터
급여, 제가 그때 우리 신랑이 쉬고 한 6개월 정도 회사를 옮기느라고 안 다닐 때거든요. 그때 나한테 어떻게 사냐면서 깜짝 놀래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나는 우리 남편이 당장 다음 달부터 월급 안 갖다 주면 자기는 파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정말 현금 유동성, 월급이라는 거, 급여라는 게 딱 끊겼을 때 내가 얼마를 버틸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나. 그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시고 이런 통계에 대해서 서로 얘기 나누시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살지, 아까 그 노후 박사라는 우리 그 83세 그 교수님이 하시는 제일 말이에요. 이렇게 오래 살지 몰랐대요. 그래서 자기도 연금 계획을 80세 해갖고 다 받아 먹었대요, 이미. 근데 너무 오래 살고 자기 형도 살아있고 다 살아있대. 네, 20년을 넘게 더 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네, 근데 거기다가 아프기까지 해보세요. 월급을 통째 넣어도 온 가족을 옥죄는 간병 파산. 이 하류 노인이라는 그 일본의 다큐가 있었잖아요. 부모님의 한 분이 아파요. 간병을 해야 될, 아니면 간병인을 써야 돼요. 근데 저도 저희 아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간병인을 써봤지만 얼마 들어가요? 한 달에 450만 원 들어갑니다. 그 간병인한테만. 게다가 병원비에다가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직장 그만두고 부모님 돌보는 거예요. 그럼 자기 경력 단절 되죠? 5, 6년 돌보다가 직장 돌아가려는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자기도 부모와 똑같은 하류 노인으로 대대손손 파산이에요. 그게 바로 노후 파산이 대물림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 스토리로 얘기하셔야 되고, 정말 저도 평생 건강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젊음과 이 50대, 60대를 지나는 길목이 그렇더라고요. 아, 이제 50견도 오고 뭐가 조금 고장나기 시작하구나. 나도 아플 수 있구나. 이러한 시대가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플 줄 몰랐다. 저거는 이제 그 우리 제가 이제 저희 신랑이 이제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다 보니까 한국의 의료보험과 산정특례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5% 정도뿐이 약값 이런 거 안 내잖아요. 그래서 야, 한국은 진짜 의료 선진국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간암에 대한 완치율이요,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대요. 그런데 사망률이 높아. 그래서 봤더니 사람들이 치료를 포기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돈 벌러 나가야 돼서. 내가 아니면 우리 가족의 생활비를 벌 사람이 없어요. 암에 걸려도. 그래서 치료비가 비싸지 않은데도 병원을 안 와요. 그런 사람이 여기 이제 숫자가 나오는데 천 몇백 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러한 의료 지원이나 이러한 것들이 됐는데도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일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암에 걸려서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진짜 무방비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아픈다면, 아니면 우리의 가장이 병에 든다면 우리 집은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 점검이 정확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우리 다 50대, 60대는 충분히 이런 화두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거든요.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한국인의 노후는, 한국인의 파산 원인은 몇 가지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캥거루족 아드님, 따님한테 올인하셔서 그래요. 그 아들, 딸이 이제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고 결혼해서까지 아파트 마련해주고 집 옮긴다면 전세금 마련해주고 이러다 보면 노후 파산의 원인 1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다음에 뭐 노년 사기 이런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뭐 주식이나 이런 거에 잘못된 투자. 노년에 리스크가 있는 걸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판단을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용감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대박을 95% 할 수 있어도요, 5%가 위험수가 있다면 50대, 60대 나이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게 투자의 제1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파산의 원인들을 한번 쫓아보는 것도 그 노후에 가장 구렁텅이로 갈 수 있는 일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질병에 걸리는 거, 암 다음에는요, 치매가 그 가족의 고통이에요. 굉장히 긴 기간 가족, 부모와 자식을 단절시키면서 갈 때 정말 따뜻하고 소중한 경험을 갖고 가야 되는데요. 주변에 치매 가족 보면 너무 어려움이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진짜 부모를 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러한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걸 이제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평균 예, 그냥 병에 걸리면 1, 2년 알타가 죽는 게 아니라 10년을 넘게 알타가 간다. 예, 이러한 차트 한번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자녀나 뭐 이렇게 해서 계속 하는 거. 그래서 이 제가 요게 영상으로 있어요. 영상으로 보고서 참 그 애터미 사업을 하길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2020년도에 한국 예, 정보 예, 고용노동 정보원에서 이제 그 베이비 부머 세대, 그렇죠? 50년대생, 60년대 초반 베이비 부머 세대를 6년을 추적 관찰을 했어요. 44명을. 그래서 어떤 사람이 퇴직해서 정말 행복하게 자신의 노년을 잘 꾸리고 있는가를 추적했더니 그 잘 만족스럽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런 조건들을 갖췄대요. 예, 볼까요? 예, 첫 번째, 예, 이 자신이 퇴직했다는 거에 대해서 예, 내려놓은 거예요. 예, 우리 또 애터미 사업하면 많이 내려놔야 되죠? 내가 사장이었어. 나 뭐였어. 이거 내려놓고 야 좋고 싸니까 써봐. 막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려놔야 돼요. 근데 그걸 이제 준비하는 건데 일찍 준비하면 좋죠. 현업에 있을 때 준비하시면 좋죠. 그거 내려놓지 못해서 사실 애터미 사업 시작 못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정말 퇴직해서 행복하게 보내려면 예 은행 지점장이었다가 그 다음에 어떤 회사의 임원이었다가 지금 다 택배하세요. 예, 그런데 그거에 만족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금 옛날에 천만 원씩 벌었으면 지금 150만 원, 200만 원을 벌어도 그래 이거 이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수용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와 예, 이거에 대해서 수용한다, 내려놓는다. 그리고 두 번째, 예, 비록 예, 150만 원의 삶으로 떨어졌지만 예, 내 인생의 주인공, 예, 내가 주체적이고 아직 예, 역동적이라는 항상 예, 본인에 대한 그런 주체적인 삶의 목표와 실천을 한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떨어뜨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가운데. 그래서 100%를 벌었다면 50% 60%라도 벌어야 돼요. 나이가 들어서 버는 거는 사실 수입적인 면도 있지만 건강과 그런 거에 또 굉장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본인을 위한 삶을 지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 참 중요하죠. 예, 돈 버는 걸로 끝나지 않고요. 나이가 들어서는 수입이 줄더라도요. 이제는 사회적인 우리가 그 머슬로의 욕구의 5단계 보면은 인간의 가장 큰 욕구, 생존의 욕구가 해결이 되면 공헌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요. 그래서 뭔가 예, 그 퇴직자들한테도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나 30년 일해갖고 가족들이 당신 너무 수고했어, 아빠 고생하셨어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는데 안 한대요. 너무 섭섭했대요. 예, 진짜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30년을 가족을 벌어서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예, 이렇게 내가 이제 이 나이 하면 거두고 싶잖아요. 그렇죠? 인정받고 싶잖아요. 따뜻하게 예, 그런 공동체에 있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떤 존재감, 쓸모 있음과 인정과 욕구, 그런 회복의 단계로 들어간다. 근데 이런 거 지금 이렇게 읽어보시니까 애터미 안에서 채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참 잘 선택했다. 우리 미리 연습하고 미리 같이 함께하고 이런 게 얼마나 소중한 건가. 도구가 없잖아요. 그렇게 할래도 아무리 본인이 뭐 택배하고 경비 쓰면서 경제적인 것들을 해결한다 하더라도 이런 인정과 그러한 어떤 회복의 욕구를 하기는 사실 어렵죠. 예, 본인의 취미생활이나 이런 걸로 그냥 조금 해소하시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런 것도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야 나이가 먹으면 이런 게 필요한다더라. 그런 것들이 예, 나이 들어서 안정되게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애터미다.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이제 그 늘 우리가 애터미 사업의 그 6만 원의 소중함을 아는 거는 시스템 소득의 정확한 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너무 노동 소득에 길들여졌어요. 그런데 실제로 모든 부자들은 자본 소득, 금융 소득, 시스템 소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이런 소득의 구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네. 노동소득은 내가 내 노동력, 예, 아무리 정신적인 근로자 전문직이어도 시간당 단가만 틀릴 뿐 예, 나의 노동력이 끝나는 한 수입은 끊깁니다. 예, 그래서 자신이 직접 수입을 올린다는 게 바로 노동소득이고 그리고 본인의 재능과 그 투자한 시간이 수입을 결정하고 예, 수입의 복제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제일 치명적인 한계가 시간적인 한계예요. 예, 당장 아무리 돈 잘 벌던 예, 그 의사 선생님도 바로 돌아가시면 예, 저희 예전에 아빠의 동료였는데 굉장히 명동에서 엄청 잘 나가는 의사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한 20년 뒤에 그 가족을 만났는데 너무 몰락을 하셨더라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아무리 잘 나가고 그랬던 명망 있는 의사 집안도
가장의 노동력의 소멸로 집안이 몰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시간적으로 나의 어떤 노동력이 끊기면 나의 수입도 끊긴다. 이러한 점들을 명백하게 이제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너무 잘 살고 너무 부자면 애터미 전달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 사람이 실산 소득을 정말 가지고 있는가라는 점에서 충분히 얘기를 할 만하다. 그래서 시스템 투자라는 거는 돈을 버는 기계라는 게 돈을 버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입의 시스템의 질과 크기가 수입을 결정하고 이게 중요하죠. 수입의 복제가 가능하다. 부재 경영이라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적인 한계가 없고 24시간 지속적인 수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데이 때 얘기한 건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부자가 되고 싶다, 5천 벌고 싶다, 1억 벌고 싶다 하는데 밖에서 임대소득으로 5천 버는 거랑 이제 애터미에서 그 버는 거는 다르거든요. 물론 임대소득도 시스템 소득면도 많아요. 하지만 이 부동산 자산이라는 거는 굉장히 경기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불안전하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과 부자로 남는 거 친구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느 걸 원하냐. 부자 한때 부자는 많아요. 그렇죠? 부모가 잘 살아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로또에 당첨이 될 수도 있고 운이 좋아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죠. 하지만 부자로 남는다는 거는 대를 물려서 유지가 된다는 거는 시스템을 소유한 사람이거든요. 그게 바로 시스템 소득이에요. 그래서 부를 유지하고 이거는 나아가서 여기 있잖아요. 생존과 존엄과 우리 회장님에게는 프렌들리 그 다음에 시간 부자 친구 부자 뭐 이런 부자 다 해당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시스템 부자로 남는 거다. 그래서 부의 시스템을 갖는 면은 분명히 다르다. 우리가 원하는 거. 그래서 애터미 소득이 비록 6만 원에서 시작돼도 그거는 시스템 소득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죠. 그래서 6만 원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 6만 원이란 소득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배우는 게 현실 정권과 판매사의 가치잖아요. 판매사 200만 원이 단발로 들어온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판매사 시스템을 가졌다는 거, 그 가치를 그 상대방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그냥 6만 원 받은 것서부터 그 에너지가 나가야 돼요. 왜 우리 그 박주영 로얄은 자기 7만 원 받았을 때부터 그 마치 7천만 원 버는 것처럼 통장을 맨날 보여주면서 사업 설명했대잖아요. 근데 그거가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열중하고 이게 대단하게 상대방이 얘기하면요. 그런 정말 그렇게 뭔가 다르구나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똑같이 6만 원, 7만 원을 받아도 내가 이걸 어떤 소득으로 인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사람을 땡기는 힘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그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는 이 금융투자서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부자가 되고 그렇게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해서 이 한 네 가지 정도로 제가 집었는데요. 애터미 사업에도 마찬가지예요. 애터미 사업은 사실 진입장벽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모두가 성공하지 못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여기서도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은 지능과 학력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의 8단계 에이코아로 성공 습관으로 바꾸려고 계속 부단히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습관을 부단히 나를 바꾸겠다라고 결단하신 분들이 여기서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맨날 박학일 회장님이 진주는 캐는 거지 찾는 거지 이렇게 길러지는 게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또 어떻게 보면은 애터미 사업에서 저는 애터미 사업에서 할머니나 초졸들이 크라운 가고 로얄 가는 것 때문에 비전 보고 아 나도 하겠네 이렇게 봤거든요. 그들의 사실은 닦여지지 않은 진주였잖아요. 그렇죠? 누가 닦아줬잖아요. 애터미의 시스템에서. 그래서 그 10년이란 시간을 지나면서 그들이 갈고 닦으려고 뭔가 준비가 돼 있고 간절한 사람들은 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습관을 내가 반드시 바꿔보겠다. 그런 결의 결단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박받아 좋은 것은 꾸준합니다. 이 투자서도 금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금융에서 사실 주식이나 코인에서 부자 된 사람들은 갑자기 부자 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가에서도 우리 워런 버핏이 칭송을 받는 것은 워런 버핏보다도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냈던 투자자들은 너무나도 많았대요. 근데 그들은 지금 다 사라졌대요. 70%네. 근데 워런 버핏의 평균 수익률은 22%거든요.
근데 그걸 70년 동안 계속 20%를 유지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6만 원을 받아도 그게 대를 이어서 30년, 100년을 받는다면요. 그건 대박이에요. 그래서 꾸준하게 무언가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놨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부의 원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많은 부자들이 부자로 남기 위해서 제일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이 노 리스크, 위험한 거. 지금 위험한 거 엄청 많잖아요. 그 테헤란로 나가보세요. 신종 유명한 거 다 나와 있습니다. 아, 저 너무너무 많이 봐갖고 저 많이 끌려 이렇게 많이 끌려간 게 아니라 뭐 초대해서 가보면 다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저는 눈에 딱 보이거든요. 눈에 딱 보여갖고 사장님 이거 폰지 사기예요 그러면 아니래요. 이건 정말이래요. 다음에 만나면 연락도 안 돼요. 예, 태반이에요, 태반.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 보는 눈이 없을까? 정말 참 기가 차고 코가 차고 어떻게 저렇게 눈을 가려버릴까 하거든요. 예, 그 한 가지 팁을 가르쳐드리면 최근에도 누가 또 뭐 이상한 무슨 먼 코인 종류 갖고 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이렇게 좀 안 들어본 것 같으면 이제 네이버의 백두산 카페라고 되게 오래된 다단계 피라미드 이게 금융감독원에서 상도 받았어요. 그 카페지기가. 그래서 거기에 검색어 누르면 쫙 나오거든요. 예, 거기 영락 없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누군가가 거기 들어가서 있는 거면 거의 백발백중이에요. 근데 그거 보여줘도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쫓으면 이런 걸 쫓는 사람 애터미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예, 별로 막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은 꾸준하고 성실하고 뭔가 간절함이 있는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주자가 돼서 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힘, 복리의 힘이 부자를 만든다. 금융투자에서는 그 이자 복리로 그게 되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복제의 힘이잖아요. 이게 더 커요. 그렇죠? 한 명이 두 명 데려왔어요. 두 명이 한 명씩만 데려와도 네 명이에요. 네 명이 한 명씩만 데려오면 몇 명이에요? 여덟 명. 여덟 명이 한 명씩만 데려오면 몇 명이에요? 열여섯 명. 열여섯 명이 한 명씩 데려오면? 네, 맞습니다. 이제 그때서부터 폭발하게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하기 때문에 애터미 수익 곡선은 보통의 그 직장 곡선이나 이런 식으로 상승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죠. 6개월, 1년 동안은 아무리 인풋을 많이 해도 아웃풋이 나오는 게 없어요. 저도 사업을 하는 7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1년이 안 돼서 떠나갔어요. 사람들이 이 사업이 어쨌든 추천수단도 없죠. 유지비도 없어요. 그러면은 멤버십을 구축해서 복제의 힘으로 가려면 시간이 걸려요. 눈덩이를 뭉치려면. 빨리 돈 안 되는 게 더 비전이에요. 왜냐면 오래 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알게 되면, 아, 이게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눈덩이가 이제 그 36이 이제 얼마 돼요? 70이 되고 이게 이제 140 뭐 이렇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폭발해서 가기 시작하는데 이때를 못 참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의 마케팅 플랜이나 네트워크 마케팅의 속성을 알면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원하는 이게 그 애터미를 하면서 성공 습관을 배우다 보니까요. 모든 부자가 갖는 성공 습관이랑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애터미가 어려워서가 아니라요. 그들이 그 성공의 습관이나 성공의 인자를 변화하지 못해서 사실은 안 되는 그릇을 못 키운 거죠. 우리가 사실 저도 처음에 애터미 들어올 때는 성공하기에 부족한 그러시지만 자꾸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늘리려고 타이에 의해서든 자의에 의해서든 바꾸려고 왜 이왕 하는 거. 저는 맨날 애터미를 이왕 버린 뭐. 이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제 다 나 이제 그 사방 천지 애터미 하는 줄 다 아는데 여기서 쇼부 내야지 어딜 가요. 그렇죠? 그 이미 버린 몸. 여기서 쇼부를 내야 됩니다. 끝장을 내야 돼요. 그래서 그 꾸준함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바로 소비의 자산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 습관을 성공 습관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애터미예요. 어디서 물건만 쓰면서 그게 성공 습관이 돼요. 그렇죠? 이걸 알려주셔야 돼요. 소비자들을 만나면은 우리가 늘상 쓰는 소비 습관이 생존을 위해서는 분명히 소비를 하게 되고 그 소비는 지출률로 끝나고 그거는 부채로 끝나는 것들을 다시 지출이 자산화돼서 수익으로 온다. 이거를 항상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볼게요. 마트를 바꾸자 평생 쓸 건데 정말 중요하죠. 4인 가족이 벌면 70%가 다 소비로 나가요. 그렇죠?
벌면은 여기 보세요. 400만 원을 넘게 버는데 70%가 다 식료품, 음식, 교통비 뭐 이런 것들로 다 나간다고요. 300만 원 돈이 다 나가는 돈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100이라는 것들을 벌게 되면 거의 한 75%가 비소비 지출은 뭐 대출 이자나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소비 지출까지 포함해서 70%가 다 나가는 돈이면 나머지 남는 돈. 그렇죠. 20%를 갖고 어떻게든 저축하고 어떻게든 투자해서 부자가 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예, 한 달에 100만 원 저축하기도 어려운데. 예,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굉장히 나의 수입 중에서 대부분 나가는 그 자산. 그렇죠. 75%는 그냥 소비로 끝나 버리잖아요. 그럼 그 소비를 자산으로 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애터미가 그 도구가 되는 거거든요. 어느 쇼핑몰을 가도 그 75%를 다시 자산화해 주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키워드로 잡아서 해야 된다. 그 이유가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평생 쓸 건데 이 평생을 써야 된다면 지금 6만 원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100년을 한다고 해보세요. 6만 원씩 받아도 1년이면 70만 원 돈이에요. 10년이면 얼마예요? 700만 원이죠. 30년이면 2천 몇백만 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게 대를 물려갖고 그 소비 습관이 정착이 된다면 우리가 저 이렇게 아마 소비자들 관리하시다 보면 아실 거예요. 진짜 자기 딸이나 뭐 누구 달아놓고 자기 타 먹고 딸 한 번 주고 이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어쩔 때 연간으로 가져가신 거 해보면 거의 70만 원이 넘어요. 예, 그분이 어디 가서 그 돈을 받냐고요. 그거를 맛본 소비자는 절대 딴 데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그 사람이 애터미에서 쓰는 그 소비가 그런 분들을 사업자로 만들기도 쉽거든요. 때가 되면.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반드시 줘야 된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소비 지출을 자산화하는 이 과정을 꼭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 아까 노후랑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65세는 수입이 끝난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데 그걸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너가 뭐가 있냐. 물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옛날에 그 저렴하게 그냥 간단하게 먹는다면 김밥이랑 뭐 라면 먹었잖아요. 요새 김밥 라면 먹어도 딱 만 원 든대요. 예,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해요? 월급이 그렇다고 300만 원 받던 게 지금 400만 원 바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 너 뭘로 해지할 거냐? 예, 이제 애터미에서 써서 쓰는 돈을 다시 자산화해 보자. 예, 항상 그 우리 소비 지출을 다시 자산화할 수 있는 이 도구가 애터미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유통의 이 변화를 이런 거 정도는 한 옛날에 진짜 사업 초기에 제가 이거 진짜 많이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떤 유통 동네 가게에서 90년대에 마트로 진화했고 이 마트에서 온라인 홈쇼핑으로 진화했는데 여기서는 우리 그냥 다 써서 없앤 아무리 싸고 편리해졌어도 나는 거기서도 이용자에 불과했다. 근데 애텀이라는 데를 이용해 보니까 가격은 마트 가격인데 포인트까지 도더라. 게다가 거기서 너 들어가봐. 가입하게 되면 나만의 쇼핑몰 플랫폼을 구성하는 걸 공짜로 부여받으면서 내가 거기서는 유통의 주체 생비자로 다시 생산될 수 있더라. 이런 얘기가 화두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희가 이렇게 그 앙케이트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디지털 그 모바일로 다 있거든요. 그거 굉장히 사실 유용한데 잘 안 쓰시더라고요. 전 만날 때 시간 있으면 자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입만 하고서 그 가입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날 이렇게 해서 샴푸랑 주방세제라도 뭐 하나 사고 끝낸단 말이에요. 그걸 유도할 수가 있어요. 보이는 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반드시 항상 가입을 해놓으면 우리 애터미의 가장 고민인 그거잖아요. 회원가입이 무료이기 때문에 빵빵빵빵만 사람만 주르륵 달아놓고 제로야. 뭔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을 힘들게 가입시켜서 만핍이라도 어떻게 해보게 해야죠. 그걸 어떻게 하면은 습관으로 정착시킬까? 그게 우리가 6개월, 1년 동안 소비자를 만나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만날 때마다 우리가 소비의 주체로서, 생비자로서 이렇게 우리가 애텀이란 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가격 비교 이런 거 해주는 거예요. 이 기존의 다른 다단계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가격 비교가 안 돼요. 어떻게 마트보다 우리가 쿠땡보다 싸다, 뭐 11번가보다 제품이 많다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와요? 근데 지금 아자몰에 전 나오는 제품들도 가끔가다 가격 비교를 해보면 다 경쟁력 있어요. 경쟁력 없는 건 사지 말라 그래요. 제품 많잖아요. 구매에 맞는 것만 사셔도 되거든요. 그렇게 할 때마다 혜택을 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4,500원짜리 그 샐러드 그 스마트팜 사면서 1,500pb 주는 게 어디예요, 그렇죠? 네, 저번에는 저희 자취하는 딸이 자기 뭐
이제 그 이사 간다고 바닥용 세제를 사야겠대요. 그래서 쿠팡에서 주문한대 갖고 야, 저면 우리 딸 맨날 쿠팡에서 주문하면 저한테 엄청 혼나거든요. 갖고 애터미 했더니 그러니까 애터미 없대. 갖고 브랜드 얘기했더니 애터미 떡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예, 무슨 외국 브랜드인데 애터미 있더라고요. 게다가 신규 아이디 쿠폰으로 들어가면 3,000원도 있잖아요. 갖고 야 쿠팡보다 2,000원 싸 하고 딱 보내줬더니 엄마 대박. 예, 이런 경험이 예, 자녀도 내가 애터미 한다고 쓰지 않는다니까요. 예, 그들의 경험으로 경험이 쌓일 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다 만들어 주려면 내가 내 소비의 환경을 관찰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아자몰 들어가 보고 어디 들어가 보고 주문해 보고 이렇게 목이 터지게 얘기해도 사업자가 제품을 안 써요. 예, 그건 진짜 애터미는 제품 애용이 첫 번째거든요. 예, 제품 애용을 제대로 하게 되면 예, 본인의 마트 똑같은 슈퍼마켓을 경영해도 파는 품목과 예, 양이 달라집니다. 반드시 제품 애용하셔야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네가 애터미에서 이렇게 아자몰과 애터미몰이 있는데 예, 캐시백이 예, 이렇게 100만 원 소비가 되면 6만 원 정도 캐시백이 된다. 이게 우리가 사실은 그 그냥 보통 쿠팡이나 이런 거는 쌓이는 거 대비 롯데마트 뭐 0.0 이러지만 애터미는 그 매칭 플랜으로 가기 때문에 애매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쪽 30 채워주고 이 사람 한 100만 원치 산다면 6만 원 줄 수 있는 능력 다 되세요 안 되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플하게 설명하시란 말이에요. 야, 네가 애터미에서 써봐. 100만 원 정도 써면 거의 10%예요, 그렇죠? 만약에 50%짜리로 소비하게 되면 30만 포인트 하는데 60만 원 정도면 충분히 6만 원, 10% 받을 수 있다고요. 그 경험을 한 번, 두 번 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을 이 소비자가 정착을 할 때까지 내가 내 마켓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슈퍼마켓 이런 거 차리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겠어요. 이 고객들을 하려고 막 브로셔 나눠주고 그 고민을 우리는 이 온라인 속에서 나의 지인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라도 쓰게 할까 그 이벤트를 항상 하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더불어 우리는 건강기능식품이든 화장품이든 무조건 100% 고객 만족 제도다. 이거 철저하게 이용하시는 게 좋죠. 저는 어제 이제 울진에서 장선옥 본부장님이 오셨는데 지금 몇 시예요? 보이는 게 없네요. 아, 3시 45분이요. 아직 네, 템포는 맞네요. 장선호 본부장님이 자기는 요번에 그 자기네 팀은 요번에 카드 프로모션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카드 5월 달에는 20만 원 맞나? 30만 원인가 쓰면 20만 원 캐시백 해 주고 네, 6월 달에는 30만 원 쓰면은 15만 원. 그거 갖고요. 카드 30장을 발급했대요. 그렇게 갖고 다 앱솔루트 사게 해 갖고 매출을 많이 하셨다 그러더라고. 제가 얼마나 반성을 했게요. 맞다. 그렇게만 해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생각해봐요. 30만 원이면 앱솔루트 하나에다 요번에 새로 나온 덴탈 소닉인가 그거 사게 되면 딱, 얼마 PB예요? 거의 20만 PB, 15만 PB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15만 원을 또 받아. 안 할 이유가 있겠냐고요. 그거 살려고 앱솔루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하지. 그렇게 해서 보통의 대부분 저 파트너들도 하나카드 신청하세요. 이거 모바일로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냥 창구 가서 할게요. 그러다 차 1필 하다가 다 하거든요. 그 장선호 본부장님이 제가 저 모바일로 이거 골치 아픈데 했더니 아니에요. 쉬워요. 자기도 그런 줄 알았는데요. 쉬워요. 뭐든지 반복하면 쉬워져요. 본인도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파트너 사장님이 쉬워요. 그 30장 발급하신 국장님이 이거 쉬워요. 본부장님 해보세요. 그래갖고 본인도 많이 하게 됐대요. 그래서 우리가 애터미에서 하고 있는 프로모션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데일리 앱도 이제 지금 다 쓰실 수 있잖아요. 나만의 카다로그 만들 수 있고 MZ세대들을 위한 카다로그 내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이용을 못하고 게을러서 못해요. 알아보지 않고 귀찮고. 나는 모바일 어렵고 그래서 그걸 다 뛰어넘어야 아주 훌륭한 사업자로 변신이 된다 알려드리고요. 제가 이 옛날에는 요거로 차트를 많이 이용했잖아요. 그 디지털로 나와 있습니다. 소비 큐레이팅 꼭 이용해 보세요. 진짜 효과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해서 그때 그날 가입한 날 많이 구입시켰어요. 오메가3 하나. 왜 그러면 하다 보면 오메가 먹네 뭐 먹어 해서 떨어질 때 됐어. 그래 그럼 여기서 하나 사봐. 그러면은 살 거 없다는 사람은 그러면은 주방 세제 하나에다 뭐 하나 해보자. 왜냐면 어차피 쓸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도구가 있으면은 그 사람의 첫 번째 소비를 끝내줘야 돼요. 그날 가입시킨 날. 그래서 꼭 이용해 보셔라. 그리고 이러한 차트도 이용하기가 쉽죠. 잘 생각이 안 나고 큐레이팅 앱을 못 하시면 야 주방에서 쓰는 거 생각해봐. 주방 세제 있죠. 고무장갑 있죠. 철수샘 있죠. 많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탁실에 쓰는 거 액상 세제 있죠, 세탁 세제 있죠. 그 다음에 그 저기 화이트, 예, 버블 뭐 그런 세제 있죠. 예, 방에서 쓰는 거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 중에서 요번 예, 달에 체인지할 거 뭔지 한번 체크해 보자, 이렇게 얘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풀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제품이 들어가게 되면 예, 이 판매사의 가치라는 거는 그 6만 원의 가치를 소비자를 내가 설득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왜 맨날 10년, 20년을 왜 롯데마트, 이마트를 가, 마켓컬리를 가, 예, 거기 가서 대를 이어 갖고 쓰면은 몇 천만 원이, 몇 억이 나가는 거예요. 평생 쓴다고 생각하면 그 돈을 여기서 써봐. 게다가 비싸면 말을 안 해. 그 가격 비교표 갖고 다니셔야죠. 예, 똑같은 콜라겐을 아모레에서 30만 원 사 먹을 거 우리는 7만 몇천 원이면 여기서 끝내줄 수 있는데, 저는 콜라겐이 재구매율이 제일 높아요. 왜냐면 빨리 효과가 나거든요. 예, 그래서 비싸도 처음에 모를 때는 야, 애터미코 다 건강기능식품 다 4, 5만 원대인데 왜 이렇게 콜라겐 한 달 먹는데 7, 8만 원이나 들어? 그럼 비교해야죠. 예, 액상이래서 이 우리 거는 천수해진이나 아모레처럼 고급 콜라겐 군인데 다른 데서 30만 원 먹을 거 우리는 6만 원, 7만 원이면 끝난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 효능 효과를 경험을 하면 계속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알고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했냐에 따라서 나의 고객의 수준이 달라져요. 그래서 꼭 반드시 공부하셔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알려주셔야 돼요. 네가 우리는 어차피 무료 회원 가입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입을 해서 하게 되면 6만 원이 캐시백 받는다. 이 구조를 이 보상 플랜에 지금 자장격지에서 이제 회사 소개하면서 또 마케팅 플랜 하면서 이런 5분 마케팅 이런 거 연습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트, 이건 뭐 그 유명한 유튜버 오천재미꺼 저도 카피해서 쓴 거예요. 몇 장 이렇게 해갖고서 잘 활용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6만 원 하는 사람들 양쪽으로 30만 원 하면 그 가구가 다섯 가구 모이면 쌤이 되는 거고, 여덟 가구 모이면은 오토 판매사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복제예요. 그렇죠? 30만 PB 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뭐 만 PB짜리 30명 해도 되고, 그렇죠? 3만 PB 10명 구해도 되고. 예, 그러다 보면은 만나는 접점이 많아지면 좋은 사람이 오게 돼 있죠. 예, 갖고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PB에 대한 목표, 15일에 대한 PB 목표를 반드시 세워야 돼요. 그게 PB 목표든 133 만남의 횟수든 숫자로 표시되는 목표가 반드시 그 목표예요. 예, 그게 회차 목표. 15일을 어제도 제 본 그 노단장님이 본부장님 다 모아놓고 15일을 어떻게 그냥 그렇게 보내냐, 15일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사업자가 안 세울 수 있냐 엄청 혼났거든요. 그래갖고 15일을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예요. 내 15일을 어떻게 보낼 거냐 이제 정확하게 계획 잡으셔서 진행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차트 저는 애터미 회사 속에서 많이 가지고 다녀요. 그 회사 속에서 보면 이번 2023년은 성장률이 안 나왔는데 그 전에 거 있거든요. 그 전에 걸로 애터미 딱 성장률이랑 해외 몇 개국 나갔는지 그거 보여주려고. 예, 그 PPT나 컴퓨터가 없을 때는 그걸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요. 예, 이렇게 성장하는 회사고 이렇게 26개국 나간 회사다. 예, 그 도구가 있으면 훨씬 말하기가 편하죠. 그래서 그 어떤 장면 하나하나를 갖고, 그래갖고 그 주선아 로얄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5분짜리 마케팅, 15분 마케팅, 60분 마케팅, 1시간 반 마케팅, 계속 20살짜리가 그 연습을 해갖고 크라운 된, 로얄 간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연습 해보셨어요? 해봐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차트 하나,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화두로, 예, 그 사람과의 컨택 포인트로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반드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토 판매사의 가치를 그 6만 원을 받는 걸 은행 금리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보이는데, 예, 저는 이걸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게 상속 얼마 전에 우리 신정인 크라운이 왔을 때 내가 보니까 나도 일하고 있고, 예, 우리 딸도 일하고 있는데 그 상속이, 그쵸? 그냥 뭐 100억 코드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딸이 받을 거 아니에요. 이게 천억짜리예요. 천억짜리. 그렇죠? 계산해 보세요. 그렇죠? 이게 보통 이제 오토 판매사 200만 원씩 받으니까 연간으로 받게 되면은 이제 2,400만 원이고, 리더스 클럽은 1억이고, 노얄이면은 2억이고, 크라운이면 4억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대를 이어서 한다 그러면 100년 정도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임페리어금 몇 억짜리예요? 천억이에요. 천억. 그렇죠? 예, 그리고 내가 임페리얼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6만 원짜리 그냥 소비자가 자신의 판을, 예, 소비 판을 마트가 아니라 애터미로 바꿈으로써 1억짜리 캐시백 판이 환경이 만들어진다고요. 예, 그거를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적어도 내가 판매사나 리더스 클럽 이 로얄
리더스 클럽만 가서 이 코드를 제대로 멤버십으로 운영만 한다 그래도 200억짜리 자산을 물려주는 우리 가문에 그러한 것들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복제를 그래서 제대로 해야 돼요. 이게 그냥 단발로 해서 끝날 사업이 아니라 대를 물려서 내가 준다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 와서 앉아있는 자세가 우리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판매사 현실 점검과 판매사의 가치는 결국은 내가 어떤 복제 모델이 될 것인가 그걸 계속 그 공부하는 거예요. 학습하고. 그래서 좀 더 좋은 자세를 갖고 좀 더 좋은 사람이 돼서 좋은 사람이 돼야 좋은 사람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본인이 그릇이 안 돼서 떠나보낸 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철이 없을 때 좋은 분들이 오면 제 그릇이 되지 못해서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다 자꾸 숙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매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이 시스템 소도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 이제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정말 애터미 사업에 대한 이 가치. 저는 이제 사실은 뭐 이렇게 간절함보다 남편이 한다 그래서 뭐 시작을 했죠. 그렇죠. 못할 건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리스크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어떤 사명감이라는 게 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저번에 우리 분당탑에서 이 비즈니스 컨설팅인 오쌤을 모시고 그 초뷰카 시대 고 저자 우리 그 교수님이랑 같이 했던 연구자들을 모시고 이걸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질문을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애터미가 쿠팡과 같은 대형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주류로 진입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애터미에는 산 사람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걸 알고 죽냐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는 그걸 알려주더라. 내가 이 세상의 주인으로 나의 안에 있는 위인을 꺼내서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고 그 스토리가 애터미에 있더라. 그러한 영웅적인 스토리가 다른 유통 어떤 데서도 그걸 맛볼 수가 없는 거다. 그 신화를 계속 애터미가 써 나간다면 자신이 생각하기에 애터미는 분명히 이 유통의 주류로 편입할 걸로 자기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놀란 게 박한길 회장님은 제 1목표 유통의 허브가 되겠다. 당연히 허브가 될 걸로 생각하고 다 일을 하신대요. 그래서 자기가 옆에서 보기에도 저희도 정말 그런 CEO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생각에서 나온 대로 애터미가 지난 10년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100년간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했던 키워드 중에서 애터미는 당신이 이 세상의 주인으로 쓰세요. 쿠팡에서 쓰지 말고 애터미에서 쓰세요. 그럴 때 반드시 이 세상의 주인으로 여러분이 이 주인공으로 설 수가 있다. 그 얘기랑 저는 일맥 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키워드로 써봤고요. 그 얘기 속에는 이 무수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애터미는 진짜 컨텐츠 부자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마다 저는 이 김문숙도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렇죠? 50년을 재봉틀만 한 초절 아줌마가 전 세계를 여행하는 그런 멋진 여자가 됐잖아요. 책까지 내시고 그러한 스토리 전달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이 우리 80세의 임혜자 71세의 선크림 팔러 다니면서 시작했어요. 자식들이 다 말렸죠.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자식의 용돈이 아니라 자식의 생활비를 대주는 그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할머니가 됐어요. 얼마나 멋져요. 그런 인생의 영웅 스토리가 여기 다 있다고. 이번에 석세스에 나오신 분이죠. 이분도 너무 재밌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평생 대기업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대기업 하는 남편에서 그런 가정주부로만 살다가 권사님이 다단계에 빠졌다 해서 중보기도팀이 다 들어갔는데 그 중보기도팀이 그날 애터미 갔다가 다 사인하고서 그중에 3명이 리더스 들어와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회사예요. 보면은 믿을 수밖에 없어요. 진실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다단계다 뭐다 하지 않은 순간 빠져든다고요. 그러한 역사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김성신 크라운도 얼마나 귀여워요. 그쵸? 초절의 노래방 아줌마가 아줌마 막 이런 삶을 자기는 너무 꿈꿨는데 이제 그렇게 산대잖아요. 그게 이루어진다고요. 신데렐라가. 그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공으로 내 안의 영웅을 꺼내는 거. 그게 바로 애터미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애터미가 6만 원 받고 이제 50만 원 받고 100만 원 받고 이러한 돈의 가치를 이제는 이런 걸로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노후에 중요한 거가 인정받고 고원하는 욕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 안에서 우리 노후는 이렇게 해결될 수 있다. 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예, 그 얼마 전에 굿모닝 애터미에 나온 이 임윤자 그 문윤자. 예, 문윤자 저는 이 할머니 스타마스터에 엄청 감동했어요. 예, 이분이 할 줄 아는 거는 요리뿐이 없는데 예, 본인이 70세에 망해서 지하 단칸방으로 들어갔어요. 80세에 스타마스터가 돼서 아파트로 왔어요. 70세에 망해갖고서 일어설 수 있어요? 예, 뉴스에 나올 일 아니에요? 예, 근데 70세에 뭐 컴퓨터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요리 하나 잘해. 따뜻한 마음 가졌어. 그거 와서 센터에서 맨날 밥 해주고 파트너들 격려해주면서 그 팀워크로 10년 만에 일어섰다고요. 그래서 이 남편이 예, 가족을 반지하에서 끌어올리게 남편이랑 손잡고 그 반지하 구경 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제 노후 대책을 완전히 끝났다. 남편이 얘기하잖아요. 예, 이런 스토리가 애터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셔야 되고 그러한 영웅을 꺼낼 수 있는 스토리 그리고 절대 품질 절대 가격으로 가는 애터미의 가치를 전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